아버님이 너 여기 있는 거 아심 안 되는 거지? 뭐, 알면 시끄러울까 봐 그러지. 어머니 만났어. 오랜만에 뵈니까 좋더라. 올라가셨다며? 어떻게 알았어? 윤호 아저씨한테 들었어. 인사드리고 싶었는데. 네가 왜 우리 엄마한테 인사를 해? 셔츠 검은색이 더 나을 텐데. 넌 검은색이 더잘 어울려. 그냥 갈래. 늦었어. 잘하고 와. 고생한 만큼 잘될 거야. 음식 나오면 좀 싸우든가. 됐거든. 오빠는 여전하네. 할아버지. 아, 목소리가 왜 이렇게 매가리가 없어? 큰일 앞둔 사람이. 파티야 이제 아버지가 다 하실 텐데 뭐. 네 애빈 바빠서 파티에 못 갈 거다. 그러니까 네가 동인 대표로 손님 접대 잘해. 그게 무슨 소리야? 나 혼자서 어떻게 해요? 아, 준비도 그렇게 잘했잖아. 아, 손님 맞는 게 뭐 대수라고. 오시는 손님들 정성스럽게 맞으면 되지. 아, 그래도 고생했다 동주야. 이 하랩이 기분이 좋아서 막 날아갈 것 같아. 야, 남자친구이라고 너무 신경 썼다. 얘는 대표가 아무 말도 안 해? 직원이 이렇게 딴짓인데? 잠시 업종을 바꿔서 내가 대표거든. 아니야. 아프지. 아, 이런 거 어디서 구한 거야? 터키에서 사왔지. 터키? 아, 네. 완전히 딴 공간이 됐네. 이 보리알 식탁보 내가 직접 터키 가서 사온 거야. 이쁘지? 나 마무리 좀 하고. 멋진 파티가 될 것 같네요. 뭐, 여러 사람들이 고생했으니까. 아, 저기 한 본부장님과 저 불편하지 않을 순 없겠지만 좀 편해졌으면. 그렇다고 서 대표님과 제가 편하게 친구할 사이는 아니지 싶은데요. 불편한 건 불편한 거고 이런 일이니까 걱정하실 일은 없을 겁니다. 고생 많이 한 거거든요. 오픈 파티 잘 되게 해주세요. 우와,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하네요. 무슨 집이 이렇게 정신이 없어요? 아저씨, 이런 데서 살면 병 안 걸려요? 아이고,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려고 그러나. 아니, 사람들이 멀쩡한 걸 갖다 버리냐. 일 시키고 1년 동안 돈 한 푼 안 주는 사람도 있는데요, 뭘. 아저씨,
연애도 한번 못 해보셨다면서요? 정말이에요? 이 쥐콩만한 게. 야 임마 너 저 사람 심란하게 하지 말고 얼른 가. 저도 썩 좋아서 있는 건 아니고요. 그럼 일스라도 찍어주세요. 주람이 받을 때까지는 한 발자국도 안 움직여요. 아시잖아요. 저 이다은이에요. 야, 내가 왜 일수를 찍어? 어? 야, 돈이라면은 내가 네 언니한테 받아도 시원찮아. 어? 야, 너 알지? 그 포레스트인가 뭔가 하네. 됐고요. 아저씨, 그 곰의 작동은 되는 거예요? 아, 좀 더 자연스럽게 좀 해봐. 뭐야? 이게 다 뭐냐? 우리 언니 조련비 대신 집어온 건데 인터넷에 올려서 팔아보려고요. 그 옆에 거 집어, 밥통. 그 옆에 흠집 있으니까 손으로 잘 가리고. 이번엔 좀 더 따뜻한 남편 컨셉이야. 좀 더 환하게. 디아이리조트 총괄 본부장 한동주입니다. 자, 지금부터 디아이리조트 사업 계획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고생 많았어. 너 오늘 최고였어. 어떻게 지나갔는지 정신 차려보니까 끝났네. 계약 문의가 장난 아니라던데. 첫 프로젝트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느낌이 어때? 그동안 내가 참 편하게 살았구나. 몰라도 될 세계를 접한 느낌도 들고. 모르겠다. 복잡하네. 할아버지가 좋아하시겠다. 도와줘서 고맙다. 그래? 고마우면 데이트하자. 그래. 미국서 공부할 때 같은 서클에 있던 친구인데 쇼케이스를 연대네. 같이 가줄 거지? 30분 안에 이 리조트를 뜨는 거야. 그리고는 따뜻한 물에 샤워하고 시원한 캔맥주 하나 마시고 그대로 쓰러져 자기. 오케이? 고생 많았어. 보진 않았지만 멋진 파티였을 것 같아. 승마장 알바비 받은 기념으로 하나 샀다. 비싼 건 아닌데 넌 흰색보다 검은색이 제일 잘 어울려. 사도 꼭 촌스럽긴. 뭐 오늘 같은 날까지 나왔어. 잘 끝났냐? 예. 다지는요? 우리 언니 데이트 가는데? 아 근데 이게 꽃이야? 근데 이게 무슨 꽃인가? 마음에
안 드세요? 아, 아니야. 아, 마음에 들어. 이거 딱 내 스타일이야. 그럴 줄 알았어요. 제가 보는 순간 딱이다 싶었거든요. 제주도에선 이런 셔츠 하나 있어줘야 하거든요. 휴양지잖아요. 아, 나한테 뭐 궁금한 거 없어? 난 있는데. 연애 몇 번 해봤어요? 한 번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 여섯? 와, 진짜. 일곱, 여섯. 첫사랑 언제요? 15살 때 나보다 3살 많은 패스트푸드점 아르바이트생? 진한? 뭐 미국에선 빠른 것도 아니지. 그럼 아저씨 그 뒤도 다 진한? 뭐 그럴 거라 생각했어요. 여자들이 그냥 냅뒀을 리도 없고 그 인물의 파란만장한 로맨스 왜 없었겠어요? 아쉽게도 그런 로맨스는 없었어. 일하고 공부하고 여유가 없었거든. 뭐 있었어도 괜찮아요. 아저씨가 좋아하는 사람 나잖아요. 아니거든. 너도 내 스타일 아니거든? 머리랑 화장이 어떻게 한다 쳐도 그 납작한 가슴 어떡할 거야? 야, 이거다! 뭐? 어. 이 변태 가슴 준성자야! 그래. 한동주 인생 한동주가 살고 이다지 인생 이다지가 사는 거지. 저기 아저씨, 저는 아빠 기다리시거든요.